방송인 디스가 준비. 예. 예, 방송인 디스 연예인 궁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털보. 예. 아, 빙그레님 어서 오시고요. 반갑습니다. 이일치님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일치님. 심심할 때 심심해닷컴. 자, 아, 예, 이혜진님은, 뭐야? 외모 궁합, 예. 외모는 김원희 개그우먼, 네. 그리고, 아, 김태희 씨가 나왔네. 성격은 김태희 씨랑. 그리고, 빅토리아, 예, 최영 궁합은 빅토리아, 예. 어떠십니까? 예. 굳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뽑으라면은 어떤 분을? 아이 뽑으셔야 될지 아이 고민 되시겠어요? 고민 되시겠습니다. 예. 다시 하기. 자, 다시 하기를 눌러야지. 예. 아, 2번이 누구예요? 김태희요? 아이 이 느낌님 어서 축하 받았습니다. 엄지 부탁드리고요. 예. 자, 연예인 궁합 3명이 나옵니다. 총 3명이 나오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쿠키님 가보겠습니다. 자,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다가 표시를 해놓고 달달한 쿠키님은 과연 누가 나올지. 총 3명이 나오는데, 총 3분. 총 3분이 나오는데요. 자, 외모 궁합은 배철수. 아, 성격 궁합은 오지현. 채용 궁합은 신동엽. 아, 미안해요. 괜히 했네. 아, 왠지 하기 싫더라. 근데 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. 아이고, 팬이신데 또 안 하면 예의가 아니니까 했는데. 아이, 죄송합니다. 자, 이제 빙그레님 가볼게요. 자, 빙그레님. 아, 저도 한번 갈게요. 빙그레님 끝나고. 아, 심심할 땐 심심해닷컴인가? 자, 오, 좋다. 외모 궁합은 구하라. 성격 궁합은 김현지. 요즘에 살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뻐졌어요, 김현지가. 그리고 체형 궁합은 윤주희. 이 윤주희 양은 추노에 나왔던 분 같은데 아닌가? 자, 추노에 나오셨던 분 같은데. 이 디스 가볼게요. 자, 이디스. 나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. 어우, 전도연. 아우, 좋아하진 않는데 외모 궁합이 전도연 씨랑 잘 맞다고 하고요, 제가. 그리고 아우, 성격 궁합은 송혜교 씨인데 내가 안 좋아해. 체형 궁합은 이영애 씨예요.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아? 아이, 다 이쁘신 분이긴 한데 어떻게 내 스타일이 한 명도 안 나왔어? 배부른 고민? 아이, 개인적으로는 뭐, 예, 만족하진 않고요. 자, 그렇다면 오늘 그 뭐 100% 연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애 기사가 떴던 아이 수지 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그러게요. 정웅인 씨, 외모 궁합은 정웅인 씨, 성격 궁합은 박희순 씨, 그리고 체형 궁합은 김성수. 아, 이글 김성수 씨. 내 시계로는 이제 11시가 되긴 됐는데. 자, 아라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. 예. 선물님은 아직 방송을 키시지 않았고요. 예. 아직 뭐 방송을 키시지 않아가지고 게임을 또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참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나의 최선만큼 이 컴이 따라주질 못하고 있어. 이거 EH님까지 나가버리시면 어떡해.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
EH마저 나가신다면 예, 저도 봐주세요. 아 예. 어이 뭔지 알고 봐달라고 하시는 거죠? 예. 자 예. 자 아라님도 봐드리도록 할게요. 예. 방송해요? 아직 안 하고 있고요. 예. 어 아, 아라님도 아니 요거 얘기하시는 거예요. 요거 예. 자 어 외모공합은 김지호 개그 콘서트 돼지 중 한 명이고 어 성격공합은 박용우 씨고요. 예. 그리고 체형공합은 아 차인표 씨예요. 예. 쿠키 한 보단 좋게 나온 거예요. 예. 자 나가시고요. 아이 뭐야?